업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업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 중에서도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업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뭐랄까 쉽지가 않죠. 네, 왜냐하면 깨닫고 나도 업의 문제는 업습은 여전히 남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깨닫고 나도 그 업을 조복하는 시간이 점수라고 해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깨달은 사람도 깨닫고 나도 그 업을 조복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습을 뭐 단박에 끝내겠다 이런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나 또 그게 불가능하지는 또 않아요. 우선 이제 업이라는 게 말과 생각과 행동, 신고의 삼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고의 삼업, 이 행위가 업이에요, 행위. 말의 행위, 몸의 행위, 의식의 행위. 이게 이제 하나의 업이고, 동일한 행위를 어떤 조건에서 동일한 행위를 한번 하면, 그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같은 행위를 하기가 쉬워져요. 즉, 누가 나한테 화를 냈을 때 내가 지금 대응해서 욕을 했다. 그럼 그 다음 비슷한 상황에 또 욕하기가 쉬워져요. 근데 지금 부드럽게 얘기했다. 그 다음 상황에도 부드럽게 얘기가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즉, 이건 업은, 이게 습관으로 이렇게 몸에 딱 자리 잡아가지고 어떤 하나의 행위를 하고 나면 그 행위가 그대로 습관이 되어서 몸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걸 이제 업습이라고 하고 몸에 딱 달라붙어 있는 업습이 업의 장애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악업을 많이 짓던 사람은,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슬쩍슬쩍 훔친다든지 나도 모르게 화가 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이게 이제 나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워낙 그렇게 해왔던 그 관성,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자동 반응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그냥 그 반응이 자동으로 나와요. 이건 이제 조건화된 막 그냥 맹목적인 반응이 나오는 그걸 이제 업의 장애라고 하고 그 습관으로 이렇게 딱 매여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업이라는 것은 업보라는 말에서 보라는 말은 다르게 익어간다는 뜻이에요. 즉 옛날에 나쁜 악업을 졌어도 보는 다르게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악업을 졌으면 나는 죽어도 악업에 대한 과보를 받아야 된다. 언제까지나 받아야 되니까 나는 한번 베린 몸, 나쁜 짓한 사람은 나는 죽을 때까지 어차피 해결될 수 없으니까 죽으면 지옥 갈 거니까 나쁜 짓 계속 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 다르게 익어가는 게 보호예요. 그러니까 업을 지었어도 업을 다르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해 초기 불교에서는 업을 지은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하늘로 숨어도 땅으로 숨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금물의 비유가 있어요. 업에 대해 업보에 대해서 소금물의 비유가 뭐냐면 우리가 악업을 많이 지으면 소금이 이 소금물에 이제 소금이 자꾸 쌓인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여기 소금이 막 이만큼 쌓여요. 소금 이만큼 쌓이면 우리는 이 소금을 쌓인 만큼의 소금을 다 먹어야 돼요. 우리 삶에서 소금을 먹으려니까 막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 거에 대한 과보를 받을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짜고 고통스러움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물의 비유가 뭘 뜻하냐면 내가 그릇이 요만할 때는 이것을 바로 먹으면 고통스럽게 먹어야 되는데 내가 그릇이 커지면 내가 복과 지혜를 닦아서 복이 많아지고 지혜가 증장해서 내 그릇이 커져서 나라는 애고 아상이 있으니까 나의 그릇이 생기는 거잖아요. 나라는 게 사라져버리면 이 그릇이 완전 우주 전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이 커지게 되면 예를 들어 이만큼 큰 그릇에다가 이 소금을 넣고 또 예를 들어 내가 복을 짓고 한 다양한 인연 복을 졌어요. 그럼 그 복이 여기다가 야채도 넣고 채소도 넣고 물로 끓여가지고 김치찌개를 해 먹을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소금물을 한번 지은 악업은 반드시 받아야 되잖아요. 반드시 이 소금을 다 먹긴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릇을 키우게 나면 덜 짜게 먹을 수도 있고 오히려 끓여서 맛있게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악업을 과거에 지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어떻게 복 짓는 일을 하느냐 또 지혜를 증장한 일을 하느냐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귀의불 양족존이라 해서 부처님은 두 가지가 훌륭하신 분이다. 그게 세간에서는 복덕이 부족해서 많은 배품을 실천하는 분이고 또 하나는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복과 지혜를 닦으면 그릇이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과 지혜를 닦는 것을 통해서 내 그릇이 커지게 되면 과거에 지었던 악업을 좋게도 받을 수 있단 말인 거예요. 다르게 읽어가니까 보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업보는 반드시 받아야 되긴 하지만 받으면서도 안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업보를 업장의 업보의 결과를 악업의 결과를 받긴 받아야 되지만 안 받는 효과 다르게 받으니까 안 받는 효과를 받을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업장 소멸이에요. 쉽게 말하면 업장이 소멸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오히려 좋게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미 지어놓은 업장에 사로잡혀서 막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악업을 지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지금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없거든요, 사실. 오로지 지금이 순간이라서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복을 짓고 살고 또 어떻게 지혜를 닦으며 사느냐, 이 마음 공부하면서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업은 다르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업장 소멸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이제 업장 소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럼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이 업을 받을 내가 있어야만 업보가 형성되잖아요. 근데 깨닫고 나면 내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보는 있는데 작자는 없다는 표현이 있어요. 불교 경전에 업을 지으면 업에 대한 과보는 받아야 되는데 업을 짓는 자도 없고 업을 받는 자도 없다. 자라고 하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 무하다라는 소리, 무하. 즉, 지금 제가 업을 지었어요. 30년 후에 업을 받아요. 그럼 그 30년 후에 제가 지금의 나와 같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몸으로는 이 몸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몸일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죠? 또 심지어는 우리에게 방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번 생에 내가 악업을 지었는데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악업을 많이 짓고 지금 죽었어요. 근데 다음 생에 미국의 여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걔가 내가 지금 받은 악업을 걔가 그때 받고 있어요. 그러면 업의 본은 있잖아요. 본은 걔가 받는 거니까. 근데 걔랑 나랑 같아요. 같다고도 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도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뭔가는 있지만 이게 짓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어요. 사실은 이 자아라는 어떤 애고 아상이 없어요.